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오늘 월요일인데 회사 나가시기 참 힘드시죠?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드리는 재미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사진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뉴질랜드에서 보내셨는가? 예, 그런 분이 사진을 보내셨어요. 이걸 지우고 하겠습니다. 사진이 되게 좋아요. 좋고 글도 아주 차분하게 쓰셨는데 글의 내용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런 분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찰리 양이라고 하시는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셨습니다. 첫 사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임신하신 분인데 임산부예요. 애정이 가득한 사진인 것 같아요. 아마 부인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부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애정이 가득한 인간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게 느껴지는 또 임산부에 대한 신비로움 또 생명에 대한 고귀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환희에 찬 임산부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진인 것 같아요. 자신이 다 벗고 뒷모습을 찍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모파상 아십니까?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디 앉으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지런히 썼대요. 모파상. 또 자신의 사진을 찍는 작가들도 많이 계시죠. 자화상을 찍는 분들도. 그것도 아마 훌륭한 작업을 하기 위한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겁니다. 화가들 중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호도 자화상이 많고 렘브란트도 자화상이 많습니다. 훌륭한 작가일수록 자신의 탐구하죠. 결국 자신의 탐구는 뭐예요? 인간 탐구잖아요. 그죠? 자신의 탐구는 70억이 넘는 인간 탐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죠. 또 여기 터널 안에 서 있는 벌거벗은 사내. 그죠? 터널 안에 서 있는 벌거벗은 사내. 어디로 가야 할까? 터널 밖을 빠져나가야 될까? 뭐 다양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는 그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길이 갈라져 있어요. 조금 전에 터널 안에서 본 자신의 누드 사진과 이 사진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프로이드의 시를 읽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오솔길을 나는 됐겠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사진 좋아요. 사진을 이분은 참 잘 찍으시는 분 같아요. 사진을 잘 찍으신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의 완성도가 꽤 높고 후보정도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거 보세요. 사진 정말 대단하죠. 이분은 영국 여왕님이세요? 영국 여왕님이신가? 좀 닮으셨어요. 예. 그죠? 이거는 세계 각국에 돈이 붙여져 있는 기둥에 서브하는 아가씨. 비어탭이네요. 비어.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걸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일까요? 교회가 그럴싸하네요. 참 고즈넉한 맛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여러 장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하나는, 이분이 지금 쓰신 글이 있어요. 여러분,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글을 참 잘 쓰셨어요. 찰리 양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글을 참 잘 쓰셨어요. 근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작업노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있으면 이 사진을 깰 수가 있는데, 좋은 사진을, 8장 보내셨다. 이렇게는 생각되어지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진 사진이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저희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는 하나의 주제에 자신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 갖고 있는 최대 과제예요. 일반적인 과제예요. 그 과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를 제가 크리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 8장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 그리고 작업 노트에 맞는 사진 8장 또는 넉 장 이상 이렇게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찰리 양님께서도 작업을 해주시면 정말 훌륭한 사진으로 좋은 작품 또 그리고 전시가 되거나 하나의 주제로 전시를 할 수 있거나
하나의 주제로 책을 묶을 수 있거나 그런 충분한 역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사진 참 재밌죠? 해주시고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작업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샷다 프로의 샷다 누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가끔 보면 상식 밖에 댓글이 올라와요. 제가 이 그 유튜브를 해보면 도대체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튜브 댓글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프로의 노하우일 셔터 끊는 법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위에다가 고정시켜 놨어요. 아저씨 좀 배우셔야겠어요. 카카 할배들에겐 가르쳐도 되겠네요. 이건 무슨 이렇게 몰상식한 댓글입니까? 이게 아마 어린이가 썼을까? 그렇겠죠. 어린이나 유치원생이나 한글을 뗀 유치원생이나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몰상식한 글을 써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위에다가 고정해 놓겠습니다. 아주 그냥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또 다른 분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현홍님의 사진이에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여기가 갓 태어났다, 그죠? 갓 태어나서 우는 사진. 좀 이제 커가면서 아빠 무릎인가 엄마 무릎에서 또 우는 사진. 머리 깎으면서 또 우는 사진. 아빠 투쟁하면서 우는 사진. 뭘 이렇게 빨랫감을 보고 있나? 뭐 이러면서 또 울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우는 사진. 아빠 보면서 또 우는 사진. 아빠가 이걸 울리면서 찍으십니까, 이거? 목욕하면서 우는 사진. 벽 보고 그린 낙서하면서 우는 사진. 아, 이거는 울지 않네. 이것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빠가 자꾸 울리시니까 엄마가 말리나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그냥, 우는 아들. 77년 6월 10일부터 찍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아기를 우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아들이죠? 야, 좀 다음에 크면 좀 아빠한테 섭섭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웃는 것만 모아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웃는 시리즈, 우는 시리즈 이렇게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제 큰 제목은 아들, 그죠? 차닥이면 차닥이 이렇게 하시고 우는 시리즈, 웃는 시리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찰리 양님께 제가 밑에다가 여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외 지역 오픈 톡방을 주소를 제가 찍어 드렸어요.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해외 지역 국내 말고 해외에 사시는 저희 교포들이 사진을 공부하시는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모이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오셔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려면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겨운 월요일 잘 하시고 오늘 일도 잘 하셨을 테고 오늘 저녁 강의도 잘 보시고 또 여러분 다음에 또 프로의 노하우를 여러분의 전수하는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